자, 일단은 집합을 아예 배운 적이 없는 분도 여기 계시기 때문에 조금 이제 설명을 하고 진도를 나갈게요. 자, 집합의 뜻과 표현. 1단원은 집합이고 2단원은 함수고 3단원이 이제 또 경우의 수거든요. 조금 좀 따로 노는 느낌이 있습니다. 수학하는. 자, 집합 같은 경우는 이게 뭐 고2, 고3 때이 이상 얘기할 게 없기 때문에 다시 배우진 않지만 문제 표현 속에서 집합이 쓰이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 자체를 하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2단원 같은 경우는 조금 뭔가 수식으로 나타내진 않는데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단원이기 때문에 문제를 좀 많이 접해 보셔야 돼요. 자, 집합이 뭐냐? 어떤 기준에 따라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그 대상들의 모임. 그러니까 이 조건이 러프하죠. 그냥 대상만 분명하게 정할 수 있으면은, 그리고 그걸 모임으로 그냥 묶어놓으면은 다 집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원소는 뭐냐? 그 집합에서 그 대상 하나하나를 얘기한다는 거고, 자,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 자, A라는 애가 집합 A의 원소다. 그러니까 집합 A. A라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 구성원 하나가 A였다는 건 거죠. 그때 우리는 A는 집합 A에 속한다라고 표현을 할 것이고요. 그 수식 기호로 원소가 왼쪽, 집합이 오른쪽입니다. 뭐, 여기로 가도 상관없는데 요 방향만 바꿔주시면 되고요. 근데 이렇게 표현을 잘안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얘가 얘한테 속해 있다. 삼지창을 이용해서 속해 있다라고만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B라는 애는 A의 원소가 아니다. B는 집합에 의해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로 원소냐, 원소가 아니냐를 얘기를 할 거고요. 기호로는 속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여기 짝대기만 그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저걸 해석할 때잘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집합을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첫 번째, 원소 나열법. 그러니까 원소를 하나하나 나열해서 집합을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린 집합 기호를 수식 기호에서는 이 중괄호를 이용합니다. 중괄호 안에, 자, 예를 들어 A 집합. 이 안에 원소가 1, 2, 3, 4, 5가 있었다고 칠게요. 그러니까 원소를 이렇게 나열을 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걸 원소 나열법이라 할 거고, 조건 대시법은 뭔 거냐면, 이 원소들의 특징을 내가 일단 잡아야 됩니다. 자, 이거를 특징 잡는 거는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뭐 제일 만만하게는 5 이하의 자연수 하면은 끝나는 건 거죠. 5 이하의 자연수 하면 1, 2, 3, 4밖에 없으니까요. 그거를 조건을 제시하면서 하는 방법인데, 뭐 어떻게 쓰냐. 이 원소들의 대표인 어떤 미지수를 그냥 두는 거예요. X가 A의 원소라고 치자. 자, X를 설명하는 겁니다. 1, 2, 3, 4만 나올 수 있도록. X들의 모임인데, 이 X가 뭐냐면, 5 이하의 자연수다.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 말이나 같은 겁니다. X들의 모임인데 그 X들의 특징, 조건을 여기다가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조건 제시법이죠. 그럼 X는 5 이하의 자연수. 그러면은 1, 2, 3, 4.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하면 이거.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하면 이게 되는 겁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은 벤이란 사람이 그냥 집합을 좀더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만든 형태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렇게 그냥 동그라미하고 집합 이름만 쓰신 다음에 원소를 이 동그라미 안에다가 다 갖다 집어넣는 방법입니다. 그럼 1, 2, 3, 4, 5 이렇게 쓰게 되는 건가요? 자, 여기 이게 우리가 집합을 처음 배웠기 때문에 요런 것도 헷갈릴 수 있거든요. 볼게요. 자, 원소는 나열하는 순서는 사실 상관없는데 보기 좋으려면은 조금 오름차순으로 쓰는 게 낫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원소는 중복해서 쓰지 않습니다. 2가 있으면 그냥 2 하나만 쓰지, 2를 여러 개 쓰진 않아요. 그 다음에 원소가 많고 일정한 규칙이 있을 때는 원소의 일부를 생략하고 땡땡땡을 이용한다. 이게 규칙성이 있죠. 만약에 원소가 1, 2, 3하고 뭐 41, 100 이런 거면은 규칙성이 없기 때문에 다 써줘야 되는 게 맞지만 1부터 차례대로 100까지 가는 규칙이라면은 땡땡땡을 쓰자, 뭐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조건 제시법을 쓰는 방법은, 안 보이겠네요. X 바 X의 조건 적혀 있죠? 원소를 대표하는 아무 문자나, 그게 Y든 A든 뭐 Z든 상관이 없어요. 보통 X를 많이 쓰고요. 그 X에 대한 설명을 이바 뒤에다가 설명만 잘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조건 제시법이 되는 거예요. 자, 원소의 개수에 따른 집합의 분류. 자, 원소 개수가
뭐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심지어 셀수 있을 수도 있지만 셀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으로 나눌 건데, 유한집합이라는 거는 원소를 셀수 있는 건 거예요. 아무리 많아도 셀수 있으면 유한집합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100개지만 셀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건 유한집합이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땡땡땡 하고 끝나버렸다는 거는 모든 자연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못 셉니다. 계속 많은, 그냥 계속 써질 거냐. 백,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계속 써지기 때문에 원소가 무수히 많은 거는 무한집합, 유한계인 거는 유한집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공집합은 뭔 거냐면 원소가 없는 것도 집합입니다.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따로 이제 얘기를 할 거고요. 이것을 표현도 합니다. 공집합. 요거를 그냥 공집합이라고 읽어주시면 되는 건 거예요. 원소가 없는 집합이다. 뭐 이렇게도 쓸수 있고요. 굳이 표현하자면은 요렇게도 쓸수 있습니다. 집합 안에 원소가 없기 때문에 중괄호만 쓰는 겁니다. 네, 요게 더 일반적이고요. 자, 유한집합. 유한집합이라는 거는 어쨌든 원소가 유한계니까 몇 개인지 셀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개수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자, 집합 A가 유한집합일 때,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얘기하라라고 하면은 NA 이렇게 씁니다. 이거는 여기는 집합의 이름을 쓰는 거고요. 요거는 그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뜻입니다. 괜찮나요? 그럼 예를 들어 NA가 10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A라는 원소가 10, A라는 집합의 원소가 10이라는 게 아니라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10개 되는 일이 되는 건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A가 요렇게 됐다고 칩시다. 그럼 내가 여기서 NA를 물어보면은 몇 개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다섯 개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거 헷갈려 할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잘 보세요. 이거는 공집합이라고 방금 얘기했어요. 괜찮나요? 자, 이거랑 이거랑 다릅니다. 자, 이거는 집합 자체도 원소가 될수 있는 거거든요. 얘는 집합 기호 안에 원소가 써져야 되는 공간에 공집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다 굳이 얘기를 해보자면은 공집합이라는 애를 원소로 가진 집합이 되는 건 겁니다. 이해가 나요? 얘는 공집합이라는 거는 진짜 원소가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에는 뭔 거냐면 공집합이 원소라는 거예요. 공집합이 원소인 집합이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럼 둘의 차이는 뭐냐? 공집합도 유한집합입니다. 왜냐, 원소의 개수가 0개라고 셀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굳이 표현하자면 공집합이 되는 거고요.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인 거야? 0개인 건 거죠. 그 다음에, 자, 공집합이라는 집합을 원소로 가진 집합은 얘가 어쨌든 원소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몇 개라는 거야, 원소의 개수가? 1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얘도 이제 쉽죠? 자, 이거는 뭐냐면 0이라는 이 숫자를 원소로 가진 집합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당연히 원소 개수 몇 개인 거예요? 한개 되는 건 거죠. 그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를 헷갈려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밑에 거는 뭐 당연히 아실 것 같죠. 자, 그러면 간단히 보고 올게요. 다음 중에서 집합인 것을 모두 찾고 집합인 것을 찾으라는 거는 내가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로 판단하시면 되고요. 15의 양의 약수가 뭐가 있는지 헷갈리진 않잖아요. 분명한 대상이 1, 3, 5, 15입니다. 집합입니다. 자, 큰 정수의 모임. 이건 집합이 아니야? 아니죠. 50에 가까운 자연수의 모임? 아닙니다. 누군 49가 가깝다겠지만 나는 49 가깝다 생각하니까 생각에 따라 다른 거 아니에요. 4번, 2차 방정식 이하의 해의 모임 맞아, 아니야? 맞습니다. 자, 그 집합의 원소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원소만 쓸게요. 1, 3, 5, 15인 거고요. 이거의 해의 모임, 마이너스 1과 2와 2가 해가 되는 건 거죠. 자, 유리수 전체 집합을 Q라고 할 때, 다음 네모 안에 요거는 뭐였냐면, 원소가 이 집합에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였던 거예요. 자, 속하면 이거, 속하지 않으면 얘를 하시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 2라는 얘는 속할까요? 안 속할까요? 속합니다. 자, 유리수를 했거든요. 유리수에 속해 안에? 속합니다. 자, 루트 3은 유리수 맞아, 아니야? 아니니까 속하지 않고요. 0은 유리수 맞아, 아니야?
맞죠? 이렇게 그냥 표시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니네가 아세요? 자, 필수예제 1번. 다음 중 집합인 것을 모두 골라주세요. 자, 우리 반에서 키가 작은 학생들의 모임. 집합인가요, 아닌가요? 옳지. 예쁜 여학생? 아니에요. 우리 학교에서 혈액형이 B형인 학생들의 모임? 맞고, 170에 가까운 사람들의 모임? 아니고, 3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옳지. 이렇게 재밌게 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 30 이하의 5의 양의 배수의 집합을 A라고 하자. 자, 이렇게 조건 제시법처럼 써져 있는 것보다는 원소날법이 이걸 판단하는 데 쉽습니다. 자, 5의 양의 배수. 5도 있고, 10도 있고, 15, 20, 25 어디까지 써야 돼? 30까지. 자, 4는 A에 속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5는 A에 속한다. 맞습니다. 12는 A에 속한다. 아니죠. 18은 A에 속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30은 A에 속한다. 맞다. 이렇게 들어가는 건 거예요.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자, 집합의 표현 방법. 자, 다음 집합에서 원소날법으로 나타낸 것은 조건제시법으로,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낸 것은 원소날법으로 나타내달라. 자, 이거는 원소날법이에요, 조건제시법이에요? 그렇지. 자,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하려면은 이 숫자들의 특징을 내가 잡아야 됩니다. 1, 2, 50은 10의 양의 약수라고 쓸수 있겠다, 그죠? X는 10의 양의 약수.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자, 3, 6, 9, 12, 땡땡땡. 이거 뭔 거야? 옳지. 3의, 이것도 이제 양의 배수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X by X는 이건 이제 조건 제시법 아니야. 원소날법으로 표현할 거예요. 1보다 크고 14보다 작은 짝수래요. 뭐부터 들어가면 돼? 옳지. 2, 4, 6, 8. 그러니까 다 쓸게요. 10하고 그 다음 뭐까지? 옳지. 그 다음에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자연수. 자, 뭐부터 들어가야 될까요? 옳지. 1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나머지가 1이 내렸는데 1은 3으로 나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내 자체가 그냥 나머진 건 거예요. 3보다 작을 때는 내가 그냥 나머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2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몇인 거야? 2고요. 3부터는 이제 생기는 거죠.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몇인 거야? 0이고, 4도 1이고, 5도 2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1인 자연수, 스타트 숫자가 몇인지 먼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뭘 더하면 되냐면 3만 더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3 더해주면 몇인 거야? 옳지. 그 다음에 3 더해주면은? 그 다음에 3 더해주면? 요 정도 썼으면 규칙 보여줬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너무 많잖아요. 땡땡땡 하고 괄호 닫아버리면 되는 건 거예요. 할수 있겠죠? 자, 4번. A가 011이라는 원소를 가진 집합인데, 다음 집합을 원소날법으로 표현해 주세요. 자, 이제 해석이 들어갑니다. 잘 봐요. 자, B는 요게 원소가 된다는 겁니다. B 집합에서는. 자, 이거는 뭐냐. X는, 뒤에 설명을 들어야겠죠? X는 A에 속한 원소고, Y도 A에 속한 원소야. 그 원소들을 더한 게 B의 원소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중복이 안 되고 다 구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게. A의 원소는 기껏해야 3개밖에 없어요. 그럼 0, 1, 2 이렇게 쓸게요. 이게 X였다 칩시다. 그럼 여기는 Y를 쓸 건데 여기도 0 아니면 1 아니면 2 이게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까지 괜찮나요? 그럼 X와 Y를 더한 값을 여기다 써볼게요. 얘랑 얘를 더하면은 X가 0이고 Y가 0일 때 X 플러스 Y 값이 정해지는 거고 얘두개 더하면 몇인 거야? 여기 2가 될 거고요. 이렇게 두개 더하고 있는 겁니다. 얘네 두개 더하면 2고, 얘네 두개 더하면 3이고, 두개 더하면 2고, 두개 더하면 3이고, 두개 더하면 몇이에요? 여기 적힌 수들이 전부 다 X 플러스 Y들이 가능한 값이 되는 건 거예요. 그럼 난 B를 써줄 건데, 어차피 중복된 거는 안쓸 거니까 한 번씩만 써주면 되죠. 0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몇도 있을 수 있고? 1 아니면은 2 아니면은 3 아니면은 4가 될 거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해석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자, 2번. 자, 2번 이제 해석 되겠죠?
얘는 x랑 y를 곱한 게 c의 원소다라는 건 거예요. 맨 앞에 적혀져 있는 게 원소를 뜻하는 거고, 그 뒤에가 이제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x는 아무 숫자가 아니라 a의 원소고, y도 a의 원소다. 자, 똑같이 x가 가능한 값과 y가 가능한 값을 일단 써놓을게요.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두 개를 곱한 거를 여기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도 빠짐없이 다 곱해질 거거든요. 두개 곱하면 0, 0, 0이고요. 0이 있기 때문에 0이랑 곱해지면 다 0입니다. 1이랑 1 곱해서? 1이랑 2 곱해서? 그렇지, 2 곱하기 1? 2 곱하기 2? 오케이, 숫자의 경우의 수가 엄청 없네요. C는 뭐뭐뭔 거야? 1, 2, 4. 옳지. 요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쉽죠? 자, 유한집합과 무한집합. 다음 중 무한집합인 것을 모두 골라주세요. 무한집합과 유한집합은 뭐였냐면, 원소 개수가 유한계냐, 원소 개수가 무한계냐의 차이였습니다. 원소가 무한계면은 무한집합이 되는 거예요. 자, 1번. X가 원소다. 그럼 X는 뭔데? X는 3N이다. N은 뭔데? N은 1, 2, 3, 4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애를 내가 원소 나올 걸 표현하면은 여기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으면은 X가 다 나오는 겁니다. 자, 1 넣어주면 몇인 거야? 그치, 2 넣으면은? 3 넣으면은? 4 넣으면은? 이게 이 집합의 원소고 절대 무한집합이 아니겠다, 그죠? 자, 그 다음 X는 9보다 큰한 자리의 홀수 있어 없어 그런 게? 이거는 공집합입니다. 공집합. 원소 자체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과 2 사이의 무슨 분수? 자, 이거는 무한집합입니다. 뭘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파만 크거든요. 수직선에 이게 지금 선이 된 이유가 이 사이에 숫자가 대파만아서입니다. 대파많은데 그건 유리수도 있고 무리수도 있을 텐데 유리수도 대파많고 무리수도 대파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기하분수라고 하면은 뭐 통분만 약분만 안 되면 되는 거니까 수두룩백백합니다. 뭐쓸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요. 얘는 무한집합이 맞습니다. 자, x바x는 세 자리 자연수. 세 자리 자연수가 많기야 하지. 100부터 몇 가지인 거니까? 999까지인 거니까. 그렇다 해서 이게 무한계진 않죠. 그래서 아닙니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인가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보다 작대 유리수. 자, 2차 부등식이죠. 1, 마마, x 마이, x 마이가 0보다 작을 때, 이거는 풀면 x가 뭐보다 크고? 크고 2보다 작을 때, 방금 위에 거랑 거의 비슷하네요. 이 사이에는 유리수래요. 유리수 되게 많다고 했습니다. 3번, 5번이 무한집합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원소 개수. 자, A가 집합 0이면 NA는 0이다. 자, 이거는 원소가 누구라는 거야? 0이라는 거죠. 그럼 NA는 몇이라고 해야 돼? 1이라고 해야 됩니다. 원소 개수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도 봅시다. N하고 여기 집합이 그대로 들어가 있네요. 자,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냐는 건데, 그럼 이거 셀라면 됩니다. 몇개 있는 거야? 한 개, 두 개. 원소 두개 있습니다. 그다음에 얘도 n 집합이 그대로 들어가 있네요. 자, 한 개, 두 개, 몇 개인 거야? 세 개죠. 그럼 너는 그냥 3인 거고요. 그다음에 n에다가 원 그대로 들어가 있네. 원소 몇 개인 거야? 두 개죠. 너는 2니까 빼면은 1이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 자, 이거는 n 괄호하고 3. 그럼 이 몇인 거야? 그치, 1인 거죠. 얘도 몇인 거예요? 1입니다. n하고 집합은 이 집합의 원소 개수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이 숫자 비교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같은 거지 뭐가 크지도 않아요. 그다음에 5번. 자, 얘 같은 경우는 자, 0이라는 원소를 가진 집합의 원소의 개수 몇 개인 거예요? 한 개. 자, 공집합의 원소 개수 몇 개인 거야? 0입니다. 자, 공집합을 아까 말했어요. 공집합이라는 거를 원소로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합기호 안에 그냥 몇개 있는지만 셀러주면 되는 겁니다. 몇 개인 거야? 이것도 한 개입니다. 자, 얘도 몇 개인지 셀러주면 되겠네. 몇개 있는 거야? 두 개죠. 그래서 4가 돼야 되지 3이면 안 됩니다. 3번이 맞는 거예요. 자, 이까지 쭉 갈게요. 잘 보세요. 자,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 부분집합. 자, 부분집합은 뭐냐면 두 집합 AB에 대하여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할 때, 지금 이제 집합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즉, X가 A에 속하면, X가 B에도 속할 때, A를 B의 부분 집합이라 하며, 이것을 기호로 이렇게 나타낸다. 어떤 느낌이냐면, A가 1, 2, 3이라 볼게요. 근데 B가 1, 2, 3을 일단 다 들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 하나 더 들고 있어야 되고, 두개더 들고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개더 들고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게 이 말이에요. 두 집합 AB에 대하여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에 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내가 벤 다이그램으로 표현하면 이런 형태예요. B가 있고 A가 있는데 A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A가 1이랑 2랑 3이랑 원소를 들고 있는데 B한테도 그대로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가 없는 4랑 5도 B는 또 들고 있는 건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요런 관계에서 A가 B의 부분인 집합이 된다. 이게 부분 집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읽어볼게.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할 때, 한 개라도 지 혼자 가지고 있는 거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건 부분 집합이 아닌 거예요. 아예 쏙 들어갔을 때. 자, 즉, X라는 애가 A의 원소며, 이런 애들 얘기하는 거죠. 걔네들이 전부 다 B의 원소가 될 때, A를 B의 부분 집합이라고 하며, 그거를 기호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건 거예요. 1번, 아까 삼지창이었죠. 원소와 집합관계는. 집합과 집합관계에서 포함관계는 이렇게 중간에 요거 없으 삼지창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포함된다. 이 C자를 딴 거거든요. 어쨌든 요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A가 B의 부분 집합이 아니다. 여기에서 다른 거 혼자 다른 거 하나만 이렇게 들고 있어도 부분 집합관계가 아닙니다. 아무리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많아도 쏙 들어가지 않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저렇게 되면은 A는 B의 부분 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자, 부분 집합의 성질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별표로 쳐주세요. 별표를 쳐주세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이거부터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 무슨 집합이랬지? A는 그냥 아무 집합이랑 다 얘기하는 건 거예요. 그 어떤 집합이라도 공집합은 기본적으로 부분집합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얘는 원소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아무것도 없는 집합을 얘는 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원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걸 얘가 다 들고 있다. 맞는 말이 되는 건 거예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으로 들어가야 하는 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자, 나는 나의 부분집합이 될수 있는 건 겁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약수처럼 무조건 들고 있는 1과 무조건 들고 있는 내가 무조건 약수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그냥 이해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럼 어쨌든 간에 말이 돼요. 왜냐하면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이 A한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분집합의 관계가 성립을 하는 겁니다. 자, 2번은 뭔 거냐면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그 다음에 B가 C의 부분집합이라면은 A가 C의 부분집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벤 다이그램으로 표현하면 이런 형태입니다. A가 이미 B한테 잡아먹혔는데 B는 C한테 잡아먹혀 있다. 그럼 A는 C의 부분집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건 거죠. 그런 얘기인 겁니다. 자, 2번. 서로 같은 집합.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으려면은 그냥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뭐가 똑같으면 되는 거냐면, 원소가 완전히 일치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집합이 똑같다는 거거든요. 자, 근데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두 집합 AB에 대해서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일 때.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모든 원소 여기 들어가 있고, 여기 있는 모든 원소도 여기 들어가 있다. 그거는 원소가 하나도 빗나가지 않고 완전히 일치할 때만 저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A와 B를 서로 같다라고 하고, 그리고 서로 같은 집합을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는 겁니다. A와 B가 서로 같지 않을 때 하나라도 B 끝나면은 서로 같지 않은 거거든요. 그럼 그때는 B랑 A랑 다르다. 자, 얘
A는 원소나 알파로 표현하면 1, 2, 3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거고, X, Y는 3이하의 자연수. 똑같은 원소 아니에요. 똑같은 원소. 그때 A랑 B랑 같은 집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부분 집합을 했는데 갑자기 진 부분 집합이래요. 아까 얘기했죠. 부분 집합의 성질에서 공집합도 나의 부분 집합이고, 나 자신도 나의 부분 집합이 된단 말이에요. 진 부분 집합은 뭐냐면, 나 자신 빼고 나머지를 전부 다진 부분 집합이라는 건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부분 집합을 실제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 너무 많이 가지 말자. 자, 집합 1, 2, 3 있어요.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A의 부분 집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럼 나는 뭐를 써줘야 되냐면, 일단 작은 단위부터 쓸 거거든요. 무조건 가지고 있는 부분 집합, 누구랬지? 그치. 공집합 먼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원소의 개수가 1개인 것부터 천천히 올라가 주시면 됩니다. 자, 원소의 개수가 1개인 것 중에서 부분 집합이 될수 있는 거, 여기서 원소를 그대로 써줘야 부분 집합이 될거 아니야. 1이 들어가 있을 때도 되고요. 2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도 부분 집합이 될수 있고요. 3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이게 원소 한 개인 거 끝난 거죠? 자, 두 개를 가질 때 해볼게요. 자, 1이랑 2를 가지고 있는 집합도 얘의 부분 집합이 되고요. 1이랑 3도 되고요. 2랑 3도 됩니다. 그 다음 없죠? 자, 마지막으로 나 자신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 써주면은 A의 부분 집합을 구한 거예요. 그럼 진 부분 집합은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 1, 2, 3의 부분 집합을 구했는데, 문제에서 여기서 진 부분 집합을 구해놨다고 치자. 그럼 얘만 없애주면 되는 겁니다. 나 자신 빼고 남은 진 부분 집합을 진 부분 집합이라고 하는 건 거예요. 내가 아닌 거. 부분 집합 중에서도 내 빼곤 전부 다진 부분 집합이 된다는 거죠. 자,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가 B의 부분 집합이긴 하지만 서로 같지 않을 때, 그러면 완전히 속한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A랑 B가 이런 관계 있다는 거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면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A가 완전히 B한테 들어간 경우, 이게 진 부분 집합인 거예요. 근데 나랑 지랑 같을 때도 부분 집합이 된댔죠? 요 경우도 하나 더 들어가야 이게 부분 집합이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럼 진 부분 집합은 이 경우만 다루자라는 건 거예요. 이거 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A가 B의 부분 집합이지만 서로 같지 않을 때, A가 B의 부분 집합이, 부분 집합이지만 같지 않을 때, 이거를 진 부분 집합이라고 한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A가 1이랑 3이고 B가 1, 3 오면은 같지 않은데 A가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A가 B의 진 부분 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부분 집합의 개수래요. 이때부터 이제 막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죠? 자, 이거는 뭐냐면, 아까 내가 1, 2, 3에 대해서 부분 집합 개수를, 부분 집합을 다 구해봤거든요. 자, 이게 어떻게 개수를 세는지 일단 알려드릴게요. 일단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원소가 몇개 있어? A라는 집합이 3개가 있습니다. 3개. 자, 3개가 있는데, 부분 집합이 어떻게 구성되는 거냐면, 자, 원소가 1도 있고요, 2도 있고요, 3도 있어요. 두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각 원소마다. 너가 들어갈 거야, 말 거야? 너가 들어갈 거니, 말 거니? 니도 들어갈래, 말래? 이두개 중에서 선택하면 됩니다. 근데 다 선택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안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가 선택됐다 칩시다. 자, 안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가 만나면은 공집합이 되는 건 거예요. 아무것도 안 들어갔잖아요. 이해 갔어? 그 다음에 1에서 내가 들어갈래? 너안 들어갈래? 안 들어갈래가 되면은 집합이 뭐가 되는 거냐면 1만 들어가게 되는 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다 들어갈래? 들어갈래? 들어갈라면은 마지막에 뭐가 되는 거야? 1, 2, 3 요게 되는 건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이 개수를 내가 어떻게 센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자, 얘 1에서 지금 선택지가 몇개 있었죠? 두개 있었던 거예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 다음에 2에서도 몇개 있었어? 두 개. 3에서도 몇개 있었어? 두 개. 경우의 수가 이만큼 나온다는 건 거죠. 예소야, 잠 깨라. 지금 첫 시간인데. 밥 곱하면 몇이야?
제발 정신 차리고 2학기 때잘 쳐야 됩니다, 지금. 8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까 계산해보면은, 봉지파, 원소 3개, 1개짜리 3개, 2개짜리 3개, 얘 나와서 8개 나왔었거든요. 계산은 요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집합 A가 지금 A1, A2, A3부터 AN까지, 이 원소 개수가 몇개 있는 거예요? 1부터 N이니까? N개가 있는 거예요, N개. N개의 원소를 가진 집합 A의 부분 집합 개수를 구하고 싶으면 이각 원소마다 두 가지씩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들어갈지 말지, 들어갈지 말지, 들어갈지 말지, 들어갈지 말지. 그러면 2를 총 N번 곱해야 되기 때문에 2의 N제곱계의 부분 집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진 부분 집합이라는 거는 이 부분 집합에서 나 자신만 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전체 부분 집합 개수에서 나 자신, 그거 한 개만 빼주면은 진 부분 집합의 개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제 볼게. 자, 집합 A가 A, B, C, D인데 다음을 구해라. 집합 A의 부분 집합 개수. 자, 이거 원소가 몇 개인지만 살려주시면 돼요. 몇 개예요? 네 개입니다. 그럼 부분 집합 개수, 이게 몇 제곱? 네 제곱이 돼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몇 개인 거야? 16개. 그럼 진 부분 집합 개수는 15개가 되는 겁니다. 자, 5번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와요. 자, 특정한 원소를 갖거나 갖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 집합 A는 A1, A2, A3, AN. 그러니까 N개의 원소를 가진 집합이라는 겁니다. 자, 1번. 집합 A의 원소 중 특정한 원소 K개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집합 A의 부분 집합 개수는 몇 개입니까? 예를 들어서 요 문제를 볼게요. 2468이 원소인데, 24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집합의 부분 집합 개수를 구하래요. 그러면은 24를 반드시 가진다는 거는 선택권이 없는 겁니다. 원래 들어갈래 말래, 들어갈래 말래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얘는 그냥 들어가는 게 확정이 된건 거예요. 나한테 선택지 남아있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6이 들어갈지 말지와 8이 들어갈지 말지만 남았다는 거죠. 그럼 2 곱하기 뭐만 남은 거야? 2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4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 쉽게 해석하는 방법은 일단 부분 집합 개수 구하듯이 2의 4제곱을 쓰세요. 그 다음에 반드시 들어간다는 그 개수만큼만 빼버리면 되는 겁니다. 걔는 확정된 거기 때문에. 그럼 2의 제곱이 되면서 몇 개가 되는 거야? 4개가 될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8을 원소로 갖지 않는 집합의 부분 집합 개수.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분 집합의 개수라는 게 들어갈지 말지로 우리가 결정을 했던 건데, 8을 원소로 갖는다는 거는 안 들어가는 게 확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내가 선택지로 남아있는 거는 2, 4, 6이고요. 2 곱하기 2 곱하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8이겠다, 그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부분 집합 개수 구하듯이 한 다음에 이미 확정된 것만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개수만큼만. 그럼 2의 세제곱이 돼서 8이 되는 겁니다. 자, 3번은 난리가 났거든요. 2는 무조건 가져주시고요. 4, 6은 갖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결정된 게 너무 많아요. 2는 무조건 가질 거고요. 4랑 6은 안 가질 겁니다. 선택지 한개 남은 거예요. 두 개가 되겠죠. 그것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일단 2의 4제곱을 깔아요. 원래 부분 집합 개수 이렇게 계산하니까. 결정된 개수들만 빼주면 됩니다. 몇 개나 결정됐어? 3개나 결정됐죠? 그럼 2개 이렇게 되는 건 거예요. 할수 있겠지? 자, 이건 한번 해보시고, 자, 7번부터 갑니다. 자, 집합의. 자, 요거 해석이 이제 잘 돼야 되거든요. 눈 똑바로 뜨고 보셔야 돼요. 자, 하나만 합시다. 자, 원소와 집합 관계에서 이 원소가 집합에 속할 때는 요겁니다, 요거. 원소가 집합에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들어갔었어요. 그 다음에 집합이 부분 집합 관계냐, 부분 집합 관계가 아니냐 할 때는 요거를 했었던 겁니다. 이까지 괜찮나요?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주세요. 자, 그러면 봅시다. 집합 A가 이런 애들을 원소로 가지는 거예요. 원소에 내가 동그라미 쳐볼게. 자, 얘도 원소입니다. 집합도 원소가 될수 있다고 했어요. 얘도 원소고요. 얘도 원소고요. 그 다음에 이거 자체가 원소인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럼 1번. 공집합이 A의 원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맞아, 아니야?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뭔 거냐면 지금 여기 지금 선이 없잖아요. 이 말은 이게 얘의 부분집합이 되냐는 건 거예요. 부분집합이 되고 싶으면 이 왼쪽에 있는 집합의 원소를 얘가 다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건 겁니다. 자, 그럼 얘는 원소가 꼴랑 얘 혼자밖에 없는 건데 A의 공집합이라는 원소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맞는 말이 되는 건 거예요. 자, 그다음에 얘. 이거는 지금 원소와 집합 간의 관계에 쓰이는 애죠. 그러면 이게 말이 되려면 이렇게 생긴 원소가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건 거예요. 이런 집합 자체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건 겁니다. 자, 내가 보면 동그라미 쳤다 했어요. 요거 중에 이렇게 생긴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얘 원소가 될수 있는 거딱네개 있는데 이게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요. 1이라는 애 자체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요. 2라는 애 자체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1이라는 원소를 가진 집합이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이네개 말고는 다 틀린 건 거예요. 그럼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자, 이것도 원소와 집합에 쓰이는 애가 들어갔다 그죠? 그럼 이번에도 요거 자체가 A의 원소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되는 거 맞아, 아니야? 맞는 거예요. 자, 얘 봅시다. 자, 이거는 집합과 집합 간의 부분집합 관계에서 쓰이는 거 아니야? 자, 이게 말이 되려면 여기 써져 있는 집합 있죠? 이 집합의 원소가 다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집합의 원소 예수에 뭐랑 뭐가 있어? 1이랑 2가 있는데 A에 지금 1이랑 2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게 맞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8번. 자, 두 집합 A가 1, A 플러스 2고 옆이는 저건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A의 원소가 지금 부분집합 관계가 성립했다는 거거든요. A의 모든 원소가 B에다 들어갈 때 이렇게 쓸수 있는 건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1이라는 것도 여기 있어야 되고 A 플러스라는 것도 여기 있어야 되는 건 거예요. 그럼 일단 제일 만만한 게 얘거든요. 얘가 지금 1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1이거나 아니면 이게 1이어야 되는 건 겁니다. 경우에서 두개 생기죠. 첫 번째. A제곱 플러스 2가 1이거나 두 번째. A 플러스 1이 1이어야 되는 건 겁니다. 자, 첫 번째 경우는 A제곱이 몇이 돼버려? 근데 여기 떡하니 A 앞에 뭐라고 써져 있어? 그치, 이건 실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경우 자체를 안 보셔도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경우겠네. A가 몇이라는 거야? 0이구나. 그럼 A가 뭐가 되냐면요. 1이랑 2가 되는 건 거예요. 그다음 B는 뭐가 되냐면요. 3이랑 2랑 1이 되는 건 겁니다. 그러면 얘가 얘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A가 0이다. 자, 다음 9번. 자, 두 집합 이거에 대해서 자, A랑 B랑 같다는 거는 두 개의 원소가 어떻다는 거야? 그치. 완전히 똑같을 때만 저 말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 자, A는 마이너스 2와 A제곱 플러스 2이고요. B는 3과 A제곱 마이너스 3A입니다. 자, A랑 B랑 같을 때 상수 A 값을 구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똑같아지려면은 너가 몇이어야 되겠어? 3이어야 되고 2가 몇이어야 되겠어? 옳지. 두개다 성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3이면서 동시에 마이너스 3a는 마이너스 2여야 하는 건 겁니다. 자, 그럼 위에 거 2차 방정식 풀어주면 되고요. a 플 3, a 마 1은 0일 거고, 그럼 a가 1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3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도 2는 0인데 a마 1, a마 2가 0이라서 얘는 a가 1이거나 a가 2다. 자, 이 조건, 이 조건 둘다 만족시킬 a는 1밖에 없는 겁니다. 자, 10번. 자, a가 3, 4, 5, 6, 7에 대하여 다음을 구해주세요. 자, 집합에 의해 부분집합 중 5는 반드시 원소로 같고 3, 6은 원소로 같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 이건 쉽습니다. 원소 개수만 잘 살라면 몇 개인 거야? 2 써놓고 일단 5제곱 딱 써요. 그 다음에 결정된 게몇 개인지 보는 거죠. 몇개 결정된 거야? 3개 결정난 겁니다. 그럼 3개는 빼버리는 거예요. 그럼 2의 몇 제곱? 제곱이 돼서 4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집합에 의해 부분집합 중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의 개수. 자, 이 적어도라는 게 얼마나 골치 아픈 놈이냐면
홀수가 한 개일 때도 해야 되고 홀수가 두 개일 때도 해야 되고 홀수가 세 개 다 들어갈 때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적어도는 그래서 항상 그 반대 사건이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더 쉬워요.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원수로 갖는다는 거에 반대는 홀수를 안 가진다는 거 아니야. 홀수가 없는 부분집 합계수를 구해주면 됩니다. 자, 홀수를 안 가진다는 거. 자, 계산해 볼게. 자, 일단 첫 번째 2의 5제곱으로 출발하겠죠. 홀수가 몇 개 있어요? 저걸 반드시 안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몇 개 빼면 되는 거야? 3개 빼면 되는 거죠. 그럼 2의 몇 개겠어? 그치. 이게 일단은 이 사건과 반대되는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나는 그게 아니라 적어도 한 개 홀수를 원수로 갖는 부분집합 개수를 계산해야 되죠. 그럼 전체 부분집합 개수에서 4만 빼주면 되는 건 거예요. 그럼 전체 부분집합 개수는 2의 몇 제곱인데? 5제곱 아니야. 거기서 4만 빼면 되는 거네. 32에서 4를 뺀다는 거고 몇 개인 거야? 그치. 28개의 개수가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별표를 쳐주세요. 이게 이 파트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자, 볼게요. 두 집합 A가 2사고요. B는 XX는 12의 양의 약수래요. 자, B는 뭐냐면 1, 2, 3, 4, 6, 1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원소 나열법으로 쓰는 게 좋거든요. 자, 이렇게 됐는데 A는 X를 부분집합으로 가지는 거고요. 근데 X는 B의 부분집합인 겁니다. 자, 이거를 원소 나열법으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A는 1이랑 2가 원소예요. X 아직 뭔지 모르고요. B는 1, 2, 3, 4, 6, 12 이렇게 되는 건 겁니다. 자, 그럼 뭐냐? X를 내가 설명해 볼게. 일단 이 관계가 성립하고 싶으면 요 집합이 X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는 건 거 아니야. 부분집합이 된다는 거는 여기 있는 원소를 X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 X는 원소 1, 2를 반드시 원소로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지 현정아? 자, 두 번째 얘는 뭔 거냐면 이게 B였잖아요. B. X가 B의 무슨 집합이라는 거야? B의 무슨 집합? 이게 무슨 기운대더라? 부분집합이라는 겁니다. 요까지 괜찮나요? 이 1번과 2번을 모두 만족해야 요 식이 만족을 하게 되는 건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걸 다 설명해 볼게. 잘 봐라. B의 부분집합인데 B의 부분집합 중 원소 1, 2를 반드시 원소로 가지는 부분집합의 원소 집합 X의 개수를 쓰라며. 개수 이게 내 질문인 건 거예요. 이거 바로 앞에서 했습니다. 자, 특정한 원소를 갖거나 갖지 않은 부분집합 개수. 집합 A의 부분집합 중 5를 반드시 원소로 갖고 3, 6을 원소로 갖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 이 말을 이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이해가 나요? 자, 이렇게 1, 2가 X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거는 원소로 가진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 아이의 부분집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개수는 어떻게 변하네? 똑같죠? 자, 얘의 부분집합이랬거든요. 일단 몇을 써야 돼? 여기다가 6을 쓰고 1이랑 2는 무조건 가진다는 게 확정된 거 아니에요. 그만큼 빼주면 됩니다. 그럼 2에 몇 제곱 되는 거야? 4제곱 돼서 몇인 거야? 16개다 이렇게 쓰는 건 거야. 해석할 수 있겠죠? 오케이.